제목이 많이 거창하죠? 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점심 때도 중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번 갔었는데 웹툰 작가가 온다고 이야기가 이미 전달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혹시 마이크 있는 게예, 잘 확실히 들리시나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역시 웹툰 작가는 굉장히 핫한 직종이구나. 그래서 웹툰 PD가 왔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출판사 만화 편집자, 단행본을 만드는 편집자로 10수년을 일했고 이제 웹툰 PD로 올해가 이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포지션에서는 작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와서 웹툰 세상을 보는 이야기는 작가님들의 시선으로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말하자면 작가님들과 같이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은 더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사회화된 시선으로 웹툰 작품과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웹툰계 전체에 대해서 좀 조금은 더 넓은 시선으로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거창한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원래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약간 흥분하는 스타일이라 막 뛰어다니고 막 노래 부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마이크를 하고 있고 촬영을 하시니까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얌전하게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은 뻥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거창한 제목으로 정리를 한번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해왔던 시간들을 한번더좀 다듬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그 지식교양 웹툰만 서비스하는 웹툰 플랫폼이라는 이만배라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한국의 웹툰, 유료 웹툰을 처음으로 서비스해서 성공한 플랫폼이 있어요. 레진 코믹스라고 굉장히 그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많이 나온 그런 플랫폼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만화 출판사들, 그리고 뭐 종합 출판사의 만화 자회사들 이런 곳에서 이제 책을 계속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출판사에서 김영수 선생님의 그 사기를 어린이 만화책으로 만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을 토대로 이제 올해에는 이만배라는 이 웹툰 지식 웹툰 플랫폼에서 선생님과 함께 또 사기로 웹툰도 한번 만든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전부 다 뭔가 한국 웹툰의 현재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젊은 소비자들, 독자들한테는 웹툰이라는 그 단어를 틀림없이 잘 듣는데 이제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웹툰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리고 그래서 웹툰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거창하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업계에서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 바닥에서 웹툰은 어떤 성질의 콘텐츠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종이가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뭐 핸드폰이 됐든 PC가 됐든 태블릿이 됐든 그런 디지털 형식으로 보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아닌 세로 형태로 만화가 이제 연출되는 것을 특별히 또 웹툰이라고 하고요. 사실 웹툰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는 해외에서는 웹코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실 웹툰이라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다 웹코믹이고 웹망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화라는 표현 자체가 쓰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세로로 읽는 만화가 다테요미 망가라는 표현으로 불렸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웹툰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로읽기 망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국의 네이버 웹툰이 아예 웹툰이란 단어를 상표권을 취득을 해버렸어요. 다만 이게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웹툰이라는 그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다른 한국의 다른 서비스 업체들이 웹툰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좀 썰이 분분했는데 일단 네이버는 한국에 있는 업체들과는 뭔가 약간 보편 명사처럼 함께 웹툰이란 단어를 쓰되 저 웹툰이란 단어를 해외에
이제 한국의 그 세로로 읽는 디지털 형식의 만화를 어필하는데 웹툰이란 표현을 좀 이제 전유물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성과가 하나둘씩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웹툰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K라는 단어가 붙겠죠. K 웹툰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런 지금 이제 세계에서 K 컬처 중에 하나로 각광받기 시작하는 웹툰이 그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그래서 역사를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로 형태로 된 원고의 형태는 1998년부터 이제 시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없지만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만화 속 세상이라는 형태로 웹툰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를 그 킬러 콘텐츠로 만화 속 세상에서 연재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웹툰들이 한회한회 이야기가 끝나는 약간 단편, 옴니버스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강풀의 순정 만화는 장편 웹툰으로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볼수 있게 만드는 현재 웹툰의 형태를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첫 사례라고 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원탑이죠. 네이버 웹툰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네이버 웹툰은 웹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전체 서비스 안에 한 서비스에 불과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이 돼서는 타파스 미디어라는 한국의 업체가 한국의 웹툰들을 번역해서 해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한 10년쯤 된 거죠. 요 10년이란 기간 동안은 정말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 그 흑자라고는 나오지 않는 계속 투자만 했던 시기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흑자 전환으로 슬슬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전 직장으로서 일했던 그 레진 코믹스 가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레진 코믹스는 성인들, 이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고, 이어서 이제 수많은 웹툰 플랫폼들이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드디어 이 웹툰 매출액이 국내를 합쳐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제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에는 그 사이에 이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5배 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5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의 그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현재 화면이 아니에요. 그 네이버 웹툰도 보면은 왼쪽에 만화가 부분만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다른 광고나 서비스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포털 서비스 안에 웹툰을 약간의 미끼 상품처럼, 웹툰을 본 사람들이 네이버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도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웹툰을 도구적으로 활용을 했고, 실제로 이때는 네이버 웹툰에 유료 만화가 없었어요. 그냥 무료로 와서 계속 보고 댓글 남기고 계속 이걸 쓰게 하는 것만으로 웹툰의 그 효과는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도 만화 속 세상이라는 요 메뉴로 포털 안에 종속적인 형태로 웹툰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웹툰만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업계에서, IT 업계에서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다는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카카오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유료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카카오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유료 수익이 형편없었다 그래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이건 뭐 업계의 루머 같은 건데, 첫날 유료 수익이 5만 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다리면 무료라는 시스템을 장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화를 봤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 안에 무료로 한 회가 열리는 이런 식의 그 연재 방식을 택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봤을 때 12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다음 화를 봐요. 그래서 업계에서 유료 콘텐츠로, 그러니까 무료로만 보던 사람이 유료 콘텐츠로 넘어갈 때의 전환율, 성공적인 전환율이 대략 1%만
유료로 결제해도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카카오의 기다림의 무료는 5%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무료라는 모델을 거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성공적인 그런 사업 모델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레진 코믹스라는 이 플랫폼은 주로 이제 아마 저 자제분들한테 레진 코믹스 아냐고 물어봐서 안다 그러면 야단치셔도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성인 작품은 사람들이 이게 유료라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장르의 작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레진 코믹스에 있을 때 작가분들이 버는 수익을 보고 제 연봉을 비교해 본 다음에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던 경우가 많아요. 그 심한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제 연봉을 다 벌어가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료 플랫폼이 있고, 유료 플랫폼들이 성공하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 플랫폼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지금 네이버, 이게 아까 캡처한 달리 이게 지금 현재 네이버의 웹툰 화면인데, 아까와의 차이점을 보면 오른쪽에 광고나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그냥 웹툰 자체만으로 아예 메꿔버렸고요. 네이버 웹툰이 주식회사로 분리를 하면서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네이버가 카카오와 달리 이제 매출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가장 핵심 요소가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이 이제 유료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분리가 됐고요. 다음 만화 속 세상은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웹툰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와는 좀 차별화된 형태이지만 이곳 역시 이제 아예 분리가 돼서 웹툰의 수익만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로 웹툰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웹툰이 그 수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음영 지역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돈 되는 작품들만 노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제 형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더 범위를 좁혀서 특수 목적들의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노틸러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이만배는 이제 기존의 학습 만화처럼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20대, 뭐 30대처럼 성인들 대상으로 한 교양 만화들 웹툰만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에 인용한 요 플랫폼은 애끌툰이라고 해서 기독교 관련된 만화들만 모아놓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어린이나 그런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배포하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성인 대상 독자들을 상대로 일반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웹툰을 만드는 그런 특수 목적의 웹툰들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죠. 물론 애끌툰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웹툰 플랫폼들은 작가분들이 뭐주 1회 혹은 뭐 2주에 1회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원고를 마감해서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강제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형태의 옛날 이제 잡지 같은 느낌이라면은 작가가 마음대로 올리고 자기가 정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뭐더 나아가서는 나는 작품을 그리고 싶은데 먼저 선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웹툰을 만드는 이런 사이트들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도 원래 처음은 약간 블로그처럼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작가분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서 웹툰 플랫폼처럼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독자들, 이용자들이 정해진 간격에 정해진 분량의 만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약간 그런 숙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예 논외의 시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만화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보고 싶지 않아도 타임라인이나 릴스에 계속 뜨죠. 인스타그램에는 주로 실용적인 뭐 소재들, 뭐 약사가 그리는 뭐 의학툰이라든가 변호사가 그리는 법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한번 올릴 때
이미지를 10장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10장 정도로만 끝내는 그런 만화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당연히 무료고요. 이러니 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만화를 보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제 팔로워가 늘어나고 이 영향력이 생기면은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받거나 본인이 이제 어딘가 업체와 콜라보해서 만화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약간의 좀 특수한 분야에 특화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분은 유퀴즈에도 나온 분이에요. 루나파크라고. 이분이 전세 사기를 당했던 만화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아예 토스뱅크에서 그 전세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분을 데려다가 무료 웹툰으로 전세에 관련된 정보 제공 만화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의 기업에서 만드는 브랜드 웹툰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대략 웹툰은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년간 이렇게 웹툰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국은 좁으니까 해외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해외를 노리는 이유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이제 비용을 발생시켜서 만든 만화들을 번역만 해서 내보내는 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데 해외 인구는 많으니까 수익이 훨씬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2012년부터 해외를 노리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다 우상향이죠. 네이버 웹툰은 이제 2020년 기준이지만은 이미 월간 이용자가 6,700만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의 매출은 최근에는 역전됐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일본에서는 하루 수익이 20억 되는 만화들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일본에서는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피코마라고 하고 네이버는 라인망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계속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지만 이미 보면 일본 전통적인 가장 강력한 출판사 중에 한 군 고단샤라는 그런 출판사가 3위에 밀려있죠.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2위와 3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정말 국뽕입니다. 이게 만화의 종주국이라는 데서 그냥 세로 스크롤 만화로 들이댔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대비 25%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의 총 글로벌 거래액은 5조를 넘어설 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질렀습니다. 이거 네이버가 일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카카오보다 인기가 있어요. 특히 네이버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혹시 동남아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다 라인 메신저로 라인을 써요. 라인 안에 네이버의 캐릭터가 들어있고 네이버의 웹툰 캐릭터들이 이모티콘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조라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이제 20년 만에 5조까지 해외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11월 2일자로 따끈따끈한 순위입니다. 한국 웹툰이 정말로 그렇게 앱에서 순위가 높은가 봤어요. 일본을 봤더니 1위가 라인망가고 2위가 피코마입니다. 여기 4위에 소년점프라고 있는데 저 소년점프가 우리가 아는 드래곤볼, 원피스, 슬램덩크 이런 만화들이 들어와 있는 잡지예요. 그런 잡지의 앱을 인기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꼽은 이유는 프랑스가 굉장히 이런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에 좀 굉장히 밝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를 노리는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첫 번째로 진출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보통. 프랑스에서도 1위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가 일본 이외에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뒤처진다고 했잖아요. 5위 안에 카카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보면은 미국도 1위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왜 네이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웹툰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위는 아까 2022년에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타파스 미디어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국뽕이죠. 예. 아, 참고로 애플 iOS는 만화만 따로 정리해 놓은 순위가 없어서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전체 순위로 봤을 때에는 한국의 이런 웹툰 플랫폼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난 기사인데요. 제가 레진 코믹스에 있을 때그 레진 코믹스 앱이 이 천하의 마블 DC 앱보다 순위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하지 않던 시기이긴 합니다만 레진 코믹스가 마블 DC를 꺾고 전체 1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한국 기존에는 한국 자체의 컨텐츠가 해외에 나갔을 때 정서 차이나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어필을 못한다라고들 알려져 있었는데 그냥 그걸 곧이곧대로 해외에 내보냈는데도 순위가 높은 거죠. 말하자면은 이게 현재 시장에서 한국 웹툰들이 인기를 얻을 거라는 약간의 가능성을 좀 검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웹툰 업체들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 것만 가지고도 번역만 해도 해외에서 먹히는구나. 자, 해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혹시 최근에 보신 영상 중에 웹툰 원작인 작품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거 작품 보신 적 있나요? 무빙 있죠. 제가 세 개만 받겠습니다. 이두나 있고요. 이태원 클라스 있죠. 강남. 아, 강남수는 아마 제목이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두나나 이태원 클라스나 무빙은 예전에 나왔던 웹툰 그대로 이제 영상. 신과 함께도 있죠. 근데 신과 함께는 생각보다 좀 오래됐고 영화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웹툰 원작은 맞습니다. 아까 중학생 분들보다 훨씬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요즘 웹툰 원작 아닌 영상 콘텐츠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잘 나가는 모양새죠.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지옥. 이두나, 무빙, 그리고 제가 여기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이태원 클라스, DP, 그리고 여러, 이제, 제작 예정인 영상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 이제는 웹툰이 저런 영상을 위한 소스로서도 너무나 잘 활용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아, 물론 저 뒤에 있는 건제 우상향이라고 그냥 넣은 그림인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웹툰 원작이 왜 영상으로 이렇게 잘 나가게 된가를 좀 업계 사람들이 계속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신과 함께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신과 함께가 영화 제작 계약이 된 다음에 10년 넘게 있다가 영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영화의 문법과 웹툰의 문법이 너무 달라서 이걸 영화로 만들 때에는 영화적인 각색이 필요한데 그 각색을 해줄 만한 사람도 잘 없고 각색을 마음대로 했다가는 원작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안볼 것이다라고 계속 실망을 하면서 제작이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OTT 뭐 넷플릭스나 뭐 쿠팡 플레이나 그런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볼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원작의 그런 팬덤, 원래 웹툰 독자들이 영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원작 팬 따로, 영상 팬 따로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원작 팬들이 영상으로 잘 넘어가고 영상 팬들이 원작으로 넘어와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그 장치 중에 하나는 웹툰 원작자들이 아예 그냥 영상에
자기가 각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원래 영상으로 만들 때 계약 조건 중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원작을 가지고 영상 제작사가 지지고볶고 뭘 하든 간에 원작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늘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이 성공하면 속편은 우리 마음대로 이 캐릭터들 갖다가 만들어도 원작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깨버린 게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광진 작가가 작품 안에 아예 그 대본을 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DP의 김보통 작가도 본인이 아예 대본을 썼고요. 무빙의 강풀 작가도 대본을 썼습니다. 그게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장점이 뭐냐면은 저런 장편 만화를 만드는 원작자들은 장편을 만들 때 본인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와 그 사건들을 다 정리해 놓고 거기에서 원작을 만들 때 뽑아서 쓰거든요. 사용되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을 만들 때 풉니다. 그래서 원작자도, 원작의 팬들도 좋아하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캐릭터는 정말 신기한데 원작을 봐야지 하고 원작을 와요. 그래서 영상이 성공을 하면은 원작 만화도, 원작 웹툰도 결제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신과 함께만 하더라도 2시간 몇 분짜리 영화 두 편으로 모든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데 OTT가 생기면서 호흡이 긴 드라마로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급하게가 아니라 느긋하게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그 OTT들의 일반 공중파나 영화 제작사들은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OTT는 그냥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들고 싶은 걸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들이 나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나오는 배우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은 웹툰 원작이라 그러면은 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그런 그좀 현재 젊고 주류인 분들은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탑급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영상으로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한국 웹툰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 고민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류 웹툰, 주류 콘텐츠 시장에서 조금은 더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 교육 쪽으로 넘어간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앞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한국 웹툰이 지금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웹툰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웹툰을 폄하할 순 없죠. 하지만 현실은 살짝 한번 냄새만 풍겨보겠습니다. 아까 성공한 웹툰들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규 플랫폼을 만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원작으로 웹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성공 확률은 정말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급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웹툰 원작의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 이 작품들. 최근에 나온 영상들이죠. 웹툰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최근 나온 웹툰보다 이게 시간이 더 영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툰의 영상화라는 게그 최근의 성공에 이제 도취되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패들은 계속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웹툰이 최근, 웹툰 계속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웹툰 신작 보면은 아, 또이 소재야? 싶은 게 많아요. 여기 이제 회빙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빙환이 뭐의 약자냐면은 회귀, 빙의, 그리고 환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화에 주인공이 길 가다가 트럭에 받쳐요. 그럼 이제 죽죠. 그러면 과거로 가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회귀죠. 혹은 과거에서 환생을 합니다. 뭐 귀족 집안에 잘 나가는 이제 도련님으로 환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현재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가서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들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다들 지금 현생이 너무 팍팍하니까 야구로 치면은 홈에서 시작해서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3루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도 힘든데 웹툰을 보면서 옛날의 성장물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을 다 보는 시간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웹툰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작품 한두 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화씩 있는 신작이 하루에 한 편씩 올라오고 이러려면은 스토리를 작가가 하나하나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웹툰들은 웹소설 원작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웹소설이 인기 있는 웹소설은 거의 로맨스 판타지 내지는 무협 내지는 판타지 그런 장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장르가 쏠립니다. 지금 이 신작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 거의 결이 똑같아요. 왼쪽은 네이버고 오른쪽은 카카오 페이지인데 그 두 개가 별로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웹소설이 웹툰으로 만들어질 때 분량이 기니까 이제는 100화는 기본이에요. 그 100화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피로해지겠죠. 자, 지금 이 그림들 보고 뭔가 느껴지시나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림에 엄청 공을 들여요. 이게 한 명이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잘 나가는 작품은 최소 10명이 붙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선만 긋는 사람도 있고 배경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채색만 하는 사람도 있고 명암을 넣는 사람이 있고 원작자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이 원작 웹소설을 웹툰에 맞게 연출에 맞게 그 콘티라고 하죠. 그 웹툰 연출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대사나 그림까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콘티 만드는 사람 돈 따로 받고 제가 웹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신인 웹툰 작가의 개인 작가의 한 회 고료가 50만 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4일 연재, 그러니까 월 4회 연재, 주간 연재를 하면은 200만 원 버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업계 루머입니다만 한 회를 만드는데 천만 원이 든다는 작품들이에요. 예, 정말 기침이 나오죠. 지금 이 표지들이 사람이 그렸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아, 이 정도 그 인지도가 있으면은 이걸 AI로 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이건 아마 AI가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같은 장르의 작품들이면은 이런 표지 같은 경우는 AI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2만 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시기가 유료 웹툰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좀 이제 힘이 빠지고 투자를 받아서 이제 회생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잘 나가게 되거나 그런 선택의 순간이어서 여기저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업체가 100억 투자를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 이제 너는 엑시트해라.
여생은 다 보장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회에 1,000만 원짜리 백화짜리 이 작품 하나가 투자 비용이 1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 작품 10개 만들면 투자금 100억이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성공 공식대로만 쫓아갑니다. 작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플랫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독자들도 그런 성공 작품들만 골라서 봅니다. 저 아까 중학생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작품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지금 좁혀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좋습니다. 5조 시장이죠. 5조면은 만화 출판 시장, 웹툰 초창기 통틀어서 진짜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뭐 내년 되면은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계속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조라는 금액이 실감이 잘안 가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갖고 왔어요. 반다이 남코란 회사를 아시나요? 게임이죠. 반다이 남코가 건담, 드래곤볼, 그리고 뭐 원피스 이런 그 원작들을 가지고 2차 저작물들, 뭐 건담 프라모델, 드래곤볼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2차 저작물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반다이 남코 2016년 예상 매출이 5.7조 원입니다. 만화를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국 웹툰이, 아, 좀 예상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한국 웹툰이 2022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5조 원이에요. 웹툰 다 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IP, 지적재산권이라는 그 IP론이 대두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뉴욕에서 열린 그 코믹콘이라는 행사에 이제 그 견학을 간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2015년에도 저 비슷한 장소에 코믹콘을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정문에는 이 캐릭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아, 제가 적어놨네요. 원피스라는 지금 100권 가까이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루피를 아시네요. 네. 예. 그래서 원피스가 시작된 게 97년이에요. 근데 2022년에도 이 거대한 행사의 가장 메인 장소에 루피 동상이 이 조각상에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 루피만 이런 거겠지 하고 돌아봤더니만은 옆에는 드래곤볼이 있습니다. 물론 드래곤볼은 지금도 뭔가 리메이크라는 형태로 계속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원작자는 이미 손을 털고 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참고로 이 드래곤볼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냐면은 이 드래곤볼 원작자가 나고야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를 그 우편으로만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 출판사는 도쿄에 있고요. 근데 이제 항공 우편으로 보내니까 맨날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다고 원고 마감이 늦으니까 이 원고 마감이 늦으면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 문화업계 전체에 타격이 오니까 그 작가의 집 앞에서 공항까지 길을 뚫어줬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일본, 당시에 일본 납세자 1위가 드래곤볼 작가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납세자 순위 메디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적 건가 봤더니 1984년 시작 작품이에요. 이쯤 되면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나만 더 봤습니다. 그 옆에 가니까 건담이 서 있어요. 건담은 아마 이제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라모델 좋아하는 자제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계속 나오고 있죠. 새로운 시리즈로. 이 건담이 197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에 아직도 저 건담 상이 세워져 있고 도쿄에 가면은 아직도 건담상이 저녁 8시만 되면 불 들어오고 움직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반다이 남코의 주요 IP들, 이 지적재산권 작품들의 매출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조 원. 물론 오늘 환율이 이제 8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뭐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른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IP의 힘인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만, 반다이 남코가 5.7조, 한국이 2022년에 5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 웹툰은 굉장히 빠르고 험한 그 시절을 보내왔어요. 왜냐면은 한국 웹 출판 만화 출판 업계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웹툰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을 했지만 좀 뭐랄까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계속 구작들을 밀어내면서 좀 대체 성장을 해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진득하니 계속 나오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캐릭터 하나 나오고 뭐 백화 완결되면은 그 작품은 수명이 끝나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기간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트렌드 변화가 6개월을 못 버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작품도 연재되다가도 6개월 지나면은 구닥다리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부재가 다만 스토리는 기가 막히게 씁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스토리는 정말 잘 쓰고 스토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리비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사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국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자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하청으로서 굉장히 평가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 유명,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마지막에 스텝 롤쫙 올라갈 때 한국 한자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한국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 걸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몇 개는 만들어졌지만 거의 다 재미는 못 봤죠. 게다가 원작을 가지고 영상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주인공이 인기가 생겨도 자, 강풀의 무빙을 보고 만화를 보고 그 주인공을 보고 정말 계속 기억에 남느냐? 사람들은 이제 배우들만 기억하겠죠? 정우성이 된다. 조인성이 나오고 한효주가 나오고 유승용이 나오고 그런 캐릭터들은 기억하는데 원작 캐릭터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캐릭터들이 계속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강풀 작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품들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을 한번 정도 더볼 기회는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작품들은 캐릭터가 없고 영상 만들어져도 스포트라이트는 주연 배우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국 출판 업계의 그 어두운 면이 웹툰 업계로서는 털어내야 될 약간의 그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분들이 아, 웹툰 세상에서만큼은 우리가 기업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 보여드렸던 이런 작품들은 IP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가 자유롭게 핸들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프라모델 만들겠다, 애니메이션 만들겠다. 물론 수익 배분은 되죠. 배분은 되는데 그런 자유도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작가분들이 나 이제는 착취당하지 않겠어라고 굉장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아까 왜 보면은 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늦다고 했잖아요. 이건 대부분 원작자의 입김입니다. 영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해. 그리고 이 주연 배우보다는 이런 사람이 낫겠어.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이제 아까 무빙이나 디피나 이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웹툰 작가분들은 영상의 문법에는 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견만 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작가분들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나온 시절에 대한 약간의 보상 심리가 너무 강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작품들을 보셨지만은 영상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의 작품들은 배경이 중세 판타지 성 이래요. CG로 넣기도 애매하죠. 참고로 이런 웹툰 작품들은 배경이 전부 다 CG로 들어가 있습니다. 3D 소스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걱정됩니다. 이제 웹툰화될 작품들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 영상화될 웹툰 원작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배경 그림은 유니콘을 넣어봤어요.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작품이 있는 것인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상상의 동물 같은 유니콘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뭐 계속 그렇게 딴지만 놓을 순 없죠. 그러니까 한국 만화는, 한국 웹툰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예전에 그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연세 선생이 그린 작품인데 이제 한국의 고대사부터 나오는 만화였는데 고대사에 벌거벗은 인물들이 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예절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관계 묘사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작품이 철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연세 선생 같은 거장이 그런 큰 기획으로 그렸는데도 철퇴를 맞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올라간 거죠. 다만 지금은 돈 되는 거 아니면 못 그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침은 길게 보면 지금 현재 부침이 있는 거고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정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의 웹툰을 포함해서 콘텐츠는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자, 웹툰은 이제 당당하게 K컬처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매년 4월만 되면 만화책 모아서 불태우고 유해물 나오고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 현재 이 K컬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한국의 그런 기술력, 웹툰 스크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한국이고 이게 사실 세로로 만화 볼 생각을 전 세계에 아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보면 기술력이고 그걸로 계속 뭔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애니메이션이랑 웹툰이 다르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이게 언젠간 융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제일 먼저 해낼 곳도 아마 한국일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IP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손해나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블이 왜 성공을 했냐? 마블 영화가 성공을 했잖아요. 물론 요즘은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지만 마블이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정말 성공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7, 80년 동안 계속 연재되어 온 만화 원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캐릭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캡틴 아메리카 한 명이라 그러면은 그게 만화로 7, 80년 동안 계속 그려진 캐릭터인 거죠. 그런 식의 뚝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IP나 캐릭터가 좀 부족했지만 이제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IP나 캐릭터에서 열쇠인 부분을 어쨌거나 기술력이 많이 커버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읽기 만가, 웹코믹이 아니라 아예 웹툰이라는 판 자체가 멍석이 깔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웹툰의 종주국이 된 거죠. 이거는 이 정통성은, 이 명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깔림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초창기만 하더라도 만화라는 발음을 계속
무시당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만화입니다. 그럼 스펠링도 WHA 쓰면은 만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망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만화를 설득시키는 과정까지 뛰어넘고 바로 그냥 웹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이 굉장히 준비가 돼 있어요. 잠깐 곁가지로 나가자면은 제가 레진 코믹스에 다닐 때 거기서 연재되던 작품이 이탈리아에서 출판이 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두 번을 갔는데 방탄소년단이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막 뜨고 이러기 전에 한번 갔고 그 이후에 갔거든요. 그 전에 사인회 때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듣고 영어로 스펠링 적어서 사인 책에다가 영어 이름 적어주고 밑에 이탈리아로 감사합니다. 그라찌에거든요. 그라찌에 적어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출장 갔을 때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 그대로 적어주고 밑에 감사합니다를 적었어요. 그런데 후자가 사람들의 소장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탈리아 이름이 한글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그 말로만 듣던 K컬처인가. 애국가에 나오는 뭐 싸이, 유현진 이런 그 K컬처의 캐릭터들을 보지 않아도 제 눈앞에 그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아, 이제는 좀 해볼 만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웹툰에 캐릭터가 없고 IP가 없다는 얘기 했지만, 이런 현상들은 이미 출판 만화 때 겪어본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극복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교육 쪽 웹툰을 위해서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다 한국의 지금 이제 젊은 독자들 대상의 웹툰이 받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학습 만화나 교육 만화들이 규모가 컸던 거죠. 아마 예림당 Y 시리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예림당이 Y 시리즈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TA 항공사를 인수했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이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 모여있는 그런 단지였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들이, 거기가 이제 나라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출판사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했으니까 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도시전설입니다. 이거는 그냥 썰인데, 사장님들끼리 소나무 누가 더 좋은 걸로 심나 경쟁이 붙었대요. 소나무가 한 그루가 보통 한뭐 비싸면은 3, 4억씩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림당에서 20억짜리 소나무를 심어서 출판단지 올킬을 했습니다. 그게 다 학습 만화를 팔아서 번 돈이었죠. 그리고 살아남기 시리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살아남기 시리즈가 일본 포함해서 전 세계 판매 부수가 5,100만 부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간 살아남기 시리즈가 지진에서 살아남기래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린이 대상 작품들이지만 그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거 레이저 프린트 되네요. 이게 사실 지금 이만배에서도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곤충이랑 공룡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아마존 전체 만화 베스트 1,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물론 이 작품들은 작가님이 요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패러디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물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만화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만화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웹툰이 이제 몇 조씩 벌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건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2020년 통계이긴 한데 웹툰이 1.5조, 웹툰 웹소설 포함해서 1.5조를 벌고 있을 때 교육 시장이 3.5조 원을 벌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보고 저희는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도 웹툰의 형태로 교양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거는 사실 그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할 때 그 대사를 좀 표절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 가장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캐릭터가 사람의 신경을 요즘 만화처럼 그린 캐릭터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로 지식이나 교양을 계속 어필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웹툰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걸 믿고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예. 아무튼 한국 웹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